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네. 출생과 성별, 네. 성씨 정도는 제공해 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1985년 네. 3월 31일 남자 이씨입니다. 생일은 양력 음력 이런 거 상관 없으시죠? 제 음력이 정확하긴 한데 한번 봐볼게요. 네. 울적생이시네요. 그래도 무난하게 삼재가 잘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분이 작년 신축년에 이제 울적생이시잖아요. 그래도 운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고 방을 한번 사업하시는 분 같으신데 사업 그러시고 이분이 외롭기도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뭐를 말씀드려 드릴까요? 네, 그냥 보여주신 대로. 보여지는 대로 네,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뭐 피리 보는 모습도 보여주고 피리 피. 네.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제 사업하는 거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좀 가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다면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조금은 있었고 33살쯤에 뭔가가 조금 턱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시고 홀로 사시는 분이라면 홀로 계시는 분이라면 홀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홀로 계신 분이라면 내 거를 위해서 막 펼치고 싶은 막꿈 이런 거를 40대 줄에는 을축생에는 3월 31일생에는 조상의 덕으로다가 이제 살아가는 자손 그다음에 힘을 위해서 주는 자손이다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주로다가 혼자 살아나가기는 좀 버겁고 그리고 나라에 뭐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바빠요, 굉장히. 종종걸음이 많아요. 그리고 막, 뭐가 보여지냐면, 뭐, 피리도 보였다. 막, 뭐, 막, 급해서 뛰어가서 막, 뭐를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보이고, 막, 이렇게, 국회의사당인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진짜요? 그 다음에, 막, YTN, 막, 이런 거, 막, 연합뉴스인지, 뭐, 이런 거인데, 막, 달려가서, 막, 보고 막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어떠냐면 알수 없는 것도 있어요. 막 묘한 거 앞에서는 이렇게 여우 같다 그래야 되나? 여기 가서는 여기에 맞게 말을 참 잘해. 내 빠져나올 거를 계산을 해놓고 약간 영리하시죠. 이분이 아주 머리가 좋으세요. 그러시고 잠시 잠깐은 시끄러웠을 거예요, 이분이. 조금 막 이렇게 자기 판단보다 남의 판단에서 이끌려가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분이 좀 묘한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사당이 자꾸 보이지? 여기 담배 피우고 막 특당인가 봐. 그리고 막 머리가 쥐가 나고 그러는데 그냥 몸은 중간에 걸치고 있더 어디 가서 한쪽에 이렇게 같이 있더라도 몸은 걸치고 있더 이 사람 어디 나오려고 막 행동 개시도 해고 그랬나 그렇게 느껴져요 피리는 바빠 뭘까요, 지금? 시끄러워 피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지. 음악 하는 게 아니고 시끄러워. 나팔방송만 시끄러워. 시끄러워. 피리가 이게 아니고 뜬뜨뜨뜨 이게 아니고 시끄럽다니까. 아, 그걸. 시끄럽지, 피리. 잘못 부르면 시끄러워. 엄청. 그렇잖아. 아름다운 음악 할 때는 좋지. 근데 시끄러운 거. 여기서는 오늘은 시끄러운 얘기하는 거야. 시끄러워. 미래는 어떨까요? 응? 이분의 미래요. 올해. 미래? 올해? 잘못하다가는 얘는 이걸 잘해. 노트패드도 잘해. 기술이 좋아. 그리고 근데 이 사람 누구 쫓아다니면서 일하는가 봐.
주최자님이 제1인데 사장은 안, 왕은 아니야. 왕은 아닌데 주최자님이 제1인데 꼽은 뭐냐. 근데 생각이 참 많아. 머릿속에 뭔 생각을 했는지 아주 혼란스러워. 그래. 근데 올해 어땠냐고? 올해 어땠냐고요? 올해 뭐 특별한 일이 있다면? 올해 잘해면 번전. 근데 3월달에 이거 대통령 선거하고 뭔 일이 또 얘하고? 네. 선거 있대, 선거. 네, 맞아요. 선거 있어. 근데 아이씨 기분 나쁘겠지. 선거 있는데. 선거 있어. 할머니가 내놓은 그래. 저한테요? 아니. 여기 이 아저씨한테. 네. 여기 우측녀 아저씨한테. 네. 얘는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탁 그래. 정신 똑바로 차야지. 여기 갔으면 여기 가서 일 똑바로 해야 되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막 그래. 나이도 어린 게 조금 일찍 나라물로 먹었대. 네. 근데 나라물 먹었는데 쓴물도 먹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걔를 되게 경계를 해요. 저거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 이렇게. 그래. 그리고 여자로 치면 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박지만 여기부터 저기부터 또 막 계속 나와. 막 그래. 잘못한 것도 있대. 그래갖고 조사받아야 돼. 간제 있어. 여기 있다. 갈도 있어. 지금은 시시하는 거야. 빨간 당이 혹시 되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파란 당이지 녹색 당이 되면 얘가 깨끗할 수도 있어. 시끄러워. 얘 여자 죄나 봐. 그래요? 여자 죄나? 왜 여자 때문에 시끄럽지? 여자 때문에 시끄러. 응. 그렇게 썼어. 이분 국민의힘 뭘... 대표 이준석. 얘가? 네. 대오빠가 되게 좋대. 뭐 이랬어. 네. 뭐 이제 아 이준석이면 저번에 텔레비 나왔는데. 자주 나오죠. 비슷하죠. 저번에 아니에요? 예. 네. 얼굴 가름하게 계속 오래버치 생겨갖고. 네. 윤석열. 윤석열 할아버지 윤석열 따라다녀? 네. 윤석열 지금 화해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열심히. 얘가요? 야가 그분이에요? 네. 어, 그래 동자가 다 갖기 좋소. 재밌지? 전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씨 막 이래. 근데 33살에 얘 고비가 있었어. 시끄러웠어. 아 여기 일찍 출세했네. 얘 머리 대박. 대각복 되게 좋아 이래. 네. 하버드 대학 나왔는지 어쨌는지 막 머리가 하버드 대학 왔어요. 선생님. 진짜야? 네? 이래 하버드 보인대 이래. 머리가 희번덕 이래. 모르셨어요? 나 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요? 나 관심도 없어. 테레비 나 테레비 다큐멘터리만 봐. 스말라의 정복해 이런 것만 봐. 난 테레비 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하버드 나왔어요. 아 진짜야? 진짜요. 근데 동자님한테 내가 아까 이거 방울부채 저번엔 안 흔들었잖아. 네. 오늘 방울부채 내가 SOS 청했지. 오늘 점 잘 깎여주세요 이랬지. 내가 그랬지? 아 재밌지? 점 보니까 점 보니까 재밌어. 아 얘가 개구나. 나이가 많이 먹었네 생각보다. 얘 기생 오래버같이 생겼어. 여자도 좋아하는 거 시끄럽대 자꾸. 잠든 조사 받으러 댕겨. 뭐 이렇게 호송차 그런 것도